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정 직업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창업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성동구에서는 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으로 편의점을 창업해 눈길을 끕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이른 시각 편의점은 분주합니다. 물품 입고가 이루어지는 동안 정상 제품인지 직원들은 검수하기에 바쁩니다. 이내 손님 맞이를 위해 제품 진열에 정성을 다합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편의점 생활이지만 대표인 황임섭 씨에게는 8년 만에 가진 내 가게입니다. 황 씨는 30년 가까이 장사를 이어갔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돈벌이를 위해 지방에 내려갔지만 결국 무릎마저 다쳤습니다. 절망 속에 삶에 지쳐갈 때 지역사회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할 저소득층 4명을 구성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편의점 창업에 도전합니다. 여러 사람의 공동 운명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 그런 마음은 좀 들어요. 어떻게든지 이분들하고 잘해서 같이 끌고 나가자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성동구가 지역 자활센터,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업과 손잡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편의점 창업을 지원합니다. 이분들이 창업하시기에는 솔직히 뭐 자본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처음엔 없기 때문에 뭐 창업자금이라던가 이런 기본 밑바탕의 자원들을 좀 지원을 하고. 대기업과 지역 자활센터가 창업 비용을 빌려주면 편의점 수익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대표를 제외한 3명의 월급을 2년 동안은 성동구가 100% 지원하고 3년에서 5년까지는 50%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같이 넘어져 줄 사람이 셋이나 더 있어서.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